설 차례상에 대비한 알뜰 장보기 다음 비법은 뭔가요? 네. 떡, 채소, 나물은 바로 전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그 전날. 네. 미리 구매 따라 좀 다르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미리 구매하시면 좋긴 한데 네. 물론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길고 그러면 좀 더 여유롭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싸게 구입하시려면 바로 전날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연휴가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또 유통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준비하는 날이 지나고 나면 가격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게 버려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음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전날 오후 시간대에서 저녁 시간대까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꼭 이렇게 명절 무렵이 되면 채소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네, 채소 가격 오르고 특히 네. 이제 뭐 삼채나물 해가지고 백채, 청채, 갈채 뭐 이런 것들 뭐 도라지 그리고 뭐 시금치. 시금치 굉장히 비싸지죠. 네. 그리고 고사리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요. 비싼 재료를 좀 고집하지 마시고 색깔만 유지를 하신다면 다른 재료로 바꿔서 하셔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백채를 도라지 대신에 무로 한다든지 뭐 애호박이나 뭐 참나물 그리고 갈채 대신에는 뭐 가지볶음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뭐 하나를 고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차례상을 차리거나 뭘 먹을 때 이걸 꼭 먹어야 돼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색깔을 좀 맞춰서 네. 조금은 저렴한 채소로 대체하는 게 네. 지혜롭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알뜰 장보기 비법 뭐가 준비되어 있죠? 네. 자 온누리 상품권 유효 기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네. 특히 올 설은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10%로 확대됐어요. 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근데 아껴 쓰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네. 네. 이 유효 기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껴 쓰지 마시고 그 기간 내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 코너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예, 온누리 상품권은 5년의 유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온누리 그러니까 상품은 조금 독특하죠. 예. 왜냐하면 전통 시장에서만 이제 연관돼서 쓸 수가 있고 사는 순간 이미 5%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9만 5천 원에 딱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 10%까지 한시적으로 늘리긴 했는데 그래서 유효 기간 5년이 있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선물로도 받고 뭐 일부 기업에서는 보너스로도 온누리 상품권을 주고 관공서에도 주는데 뭐 내년에 쓰지 후년에 쓰지 하다가. 그냥 5년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끼다 엉댄다라는 표현이 여기 맞네요. 네, 2009년 네. 발행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1,191억 원, 그러니까 1,200억 원이 유효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미 사라진 진짜요? 미사용 온누리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예. 집에 혹시 뒤져 보시면 온누리 상품권 있습니다. 예. 4년짜다. 그럼 빨리 가셔서 빨리 갔어요. 당장 이번 주말에 가서 쓰시면 되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저렇게 온누리 상품권을 뭐 구입했다든가 선물을 받았다든가 할 때는. 바로 전통시장에 쓰시면 좋고 오프라인뿐만이 아닙니다. 소개해드렸죠. 예. 온라인도 있어요. 전통시장에. 거기 인터넷 쳐서 들어가시면은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뭐 도배, 장판, 물품들도 있으니까요.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기억해야겠네요. 저는 온누리 상품권 뭐 5년에 내긴 하셨지만 언뜻 네. 생각하면 다른 그 백화점 상품권처럼 네. 유가증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유효기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이랑 똑같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또 이게 명절만 네. 가기 때문에 놓치면은 그냥 또 안 갑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경우가 예.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알뜰한 것도 물론 좋지만 아무래도 조상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다 보니까 신선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도 과일 같은 경우 좀 더 신선한 과일을 고르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과일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세요?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보기에 좋은 게 맛이 좋다고 하고 네. 빛깔이 선명하고 네. 크고 이런 것들 주로 고르죠. 네,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좀도 없이 크고 뭐 깨끗하면 네. 좋죠. 이쁘고 좋은데 조금 다는 아니에요. 뭐 다 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성장 촉진제를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과일을 봤을 때 꼭지가 기형적으로 너무 크거나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렇게 좀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게 묻어 있으면 좀 그거는 배제를 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작더라도 이렇게 단단해 보이고 좀 친환경적인 그런 음식, 그런 과일을 드시는 게 좋죠. 아 실제로 제가 친한 그 형 부부가 네. 저 파주에서 사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 농사를 직접 지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좀 보내줬어요. 네네. 근데 양배추가 엄청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마트에서 사면은 양배추가 되게 예쁜데 이거 너무 못생겼다 그랬더니. 다 약 치는 거라고 양배추가 이렇게 촘촘하게 붓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얘기라고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게 다 좋은 아무래도 게 아니에요. 상품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안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설 차례상에 대비한 네. 알뜰 장보기 비법 살펴봤고요. 근데 저는 또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이맘때면 꼭 헷갈리는 게 차례상 순서예요. 맞아요, 좀 맞아요. 한번 제대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거 뭐 어디다 적어놓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꼭 까먹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쉬운 차례상 음식 그 잘 놓는 순서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5열 차례상을 차리게 되는데요. 네. 이제 조상님들이 음식을 드시던 순서대로 차려놓은 거예요. 1열은 식사, 밥하고 국. 그러니까 이게 내 쪽에서 봤을 때 1열인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2열에는 제사상의 주요리죠. 구이, 뭐 전 이런 것들이 오르고요. 네. 그리고 3열에는 국의 부요리, 탕이에요. 그다음에 4열에는 뭐 밑반찬류, 나물, 김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5열 같은 거 경우에는 뭐 맨 마지막에 음식이죠. 과일, 한과 이런 후식들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먹는 순서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배열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네. 왜냐면 밥을 먹고 밥은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렇죠. 저게 또 너무나 어렵고 이제 새댁 같은 경우에 초보 주부 같은 경우에 당황스럽죠. 예. 네. 하고 요즘에 저렇게 제사상 안 차리는 그런 집도 많이 있는데 또 차리는 집으로 갈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렇게 또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즘은 스마트폰이 박사잖아요. 애플리케이션도 저 왜 이렇게 많은지 검색하면 되지 뭐. 예, 그래서 제사상 차리기 거기 보면은 뭐 홍동백서, 어동수 뭐 이런 뭐 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좌포우회가 그 식혜잖아요. 그 끝에 내가 그러니까 포는 왼쪽에 오른쪽은 식혜 이런 법들이 다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1열에는 밥, 2열에는 뭐 이런 것들이 전통 그림까지도 딱 이 캐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세상이네요.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홍동백서, 붉은색 과일은 동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 그다음에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에, 고기 육류는 고기는 서쪽에, 좌포 우회,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이런 말들은 워낙 많이 하는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